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스에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따깃시티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게 한국인 여성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여성은 체포되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다른 한국인 여성 친구들과 있는데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8시경 이들은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때 남자가 그녀를 밀고 친구들에게 부딪힌 후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이미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던 가방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을 주차장까지 따라갔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범인들은 도주했지만 한 여성이 남아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자녀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함께하는 대가로 1,500페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버스 안에서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자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우 김선호 씨가 칼라플러스풀 아시아 투어 일정으로 4월 13일 SM 모로브아시아 아레나를 방문합니다. 티켓 판매의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필리핀에서 팬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년 이민국이 입국을 금지시킨 외국인은 3,359명입니다. 특히 성범죄자와 수배자들입니다. 나이아 터미널3에서 입국 금지된 경우가 1,603명, 나이아1에서 1,157명, 나이아2에서 211명, 막탄 세부공항 187명, 클락공항 143명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무부 배너 아발로스 장관은 921개 시와 무니시팔들은 정부의 전산화 시행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60%에 해당합니다. 921 자치단체 중 122개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고유 신청서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 799개는 내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시스템 통일화로 조세 수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500억 페소에서 2022년 2080억 페소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들을 단순화, 전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무료 와이파이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말 2만 5천 개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들의 이지방정부 프로그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MDA는 다가오는 1월 28일 바공 필리피나스 킥오프 랠리 행사에 맞춰 일부 도로를 통제합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UN 에비뉴에서 피블고스 에비뉴부터의 로아스 볼리바드, 로아스 볼리바드에서 타프트 에비뉴, 안다서클에서 피블고스 에비뉴부터 오로사 스트릿, 보니파시오 드라이브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기 선거 출마 관련한 루머입니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연설을 해석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라 두테르테는 다음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인 마르코스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원 의원 보니파시오 보시타는 지프니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는 2,210억 페소에서 3,600억 페소 사이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통적 지프니 25만 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따깃 빠라냐께 리잘 등지에서는 비싼 비용 지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형 지프니들이 운행을 중단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프니 현대화 사업 신청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TO 자료에 따르면 1,767개의 지프니 노선에서 신형 지프니 개선 프로그램에 신청한 지프니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콜이 451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 메트로 마닐라는 320개 노선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맛있는 팔라기. 맛있는 팔라기. Let's repeat it again. 맛있는 팔라기. 맛있는 팔라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